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성시 다가구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수인분당선 야몽역과 어촌역이 인접해 있는데요. 비봉 IC를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도 용이해 서울까지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입지입니다. 자, 이사님, 이 화성시의 교통망 더 좋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이면 이 인천발 KTX가 바로 이 어촌역에 들어선다. 상당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TX가 타 지역의 어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이동의 편의성은 물론 또 인구 유입도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화성의 어떤 큰 가치가 여기 좀 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인 화성시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를 비롯한 대기업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약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의 개통 소식도 있습니다. 총 18.3km의 규모로 건립된 고속도로의 신설로 화성 산업단지의 개발 여건이 강화되며 송산 그린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교통 개발 호재와 산업단지 배후 수요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다가구 주택입니다.